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리줌입니다. 깔끔한 정보와 연예 뉴스 전해드리는 스토리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가요 무대에는 전유진 양이 가요 무대에 서기를 바라면서 희망곡 신청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 신청 사연 한번 같이 볼게요. 전유진 양, 네, 노래를 신청합니다. 네, 울적한 가슴을 치유받고 싶어요. 하루빨리 전유진 가수 특별 무대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신청곡은 용두산 엘레지, 네, 미운산의 보릿고개 등이 있는데요. 사연을 보면 비록 어린 가수지만 이 시대에 대중들은 호소력, 순수성이 돋보이는 전유진 가수로부터 조금이라도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고 가수 스스로도 최근 타 방송에서 석연치 않은 결과로 잠시 상심이 많았을 텐데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는 시대적 요구인 듯합니다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용두산 엘레지. 네, 포항 해변 전국 가요제에서 불러서 우승을 했던 전유진의 용두산 엘레지. 네, MC가 중학생들은 요즘 아이돌 노래 많이 따라 하는데 특별히 트로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냐고 묻자 우리 순수한 중학생 전유진 양은 트로트는 꺾는 맛이 좋아서 부른다고 이렇게 순수하게 대답해 줬네요. 네, 저희들도 이 순수한 전유진 양의 용두산 엘레지 하이라이트 같이 들으면서 힐링의 시간 가져볼게요. 전유진의 용두산 엘레지.